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살인병기 양성소입니다. 身体就是杀人武器。北韩派出侵略部队介入俄乌战事。外长崔善基现在更亲访莫斯科，高调表态。 미국과 서방이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 싸움의 영약 떨쳐나선. 崔善基六周内二度访俄，说是战略会谈。北韩公开力挺莫斯科，直到胜利，丝毫不甩西方警告。 Мы глубоко признательны корейским друзьям за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военными двух стран и по линии служб безопасности.俄罗斯和北韩携手剑指西方，俄罗斯外长更向媒体撂话，美俄处于直接军事冲突边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7,687.5米。北韩更直接秀武力，试射的升级版新型洲际弹道飞弹，号称能抵达美国领土任何地方。 최신형 전략무기 최대 시험에서는 전략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공신하였습니다. 正值美国大选前夕，俄罗斯和北韩动作频频，不止欧洲，也成为印太地区安全重大威胁。财新闻，严新报道。